자, 이제 얼른 흥타령을 제일 짤막은 것이 무엇인가를 올라서 얼른 구두락뚝딱 배워보러. 아주 그냥 짤막은 놈으로다가 우리가 잊으라면 배웠지요. 잊으라면 잊어 어주마 이건 배웠지요? 예. 배웠어 안 배웠어? 안 배웠어? 들리나니 파도 소리는? 들리나니 파도 소리 안 배웠어요? 그건 배웠잖아. 안 배웠어?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? 그러면은 잊으라면 얼른 배워보러. 짤막은 게 잊으라면 잊어 주마 시작 잊으라면 잊어 주마 못 잊을 내가 안지게다 못 잊을 내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잊어서 시작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네 앞에 행복이라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마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마 잊으라면 잊어 주마 못 잊을 때가 안 지기다 못 잊을 때가 안 지기다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마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주마 잊으라면 잊어주마 잊으라면 잊어주마 안지기다 못 잊을 내가 안지기다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가 너를 잊어서 네 앞에 행복이라면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마 내 가슴이 멍들어도 잊어 주마
갖고 오셔. 짧은 놈을 후드락뚝딱. 시간이에요. 밀려잖아. 난 조금만 보고. 이제 한참 남았으니까 느긋하게 간다고 갔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야. 난 깜짝 놀랐어요. 회장님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짓더라고요.